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존재할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해요. 나는 그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집안이 좀 이렇게 그래도 괜찮아서 이렇게 살아오는데 이재명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예, 살아온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재명 같은 사람은요, 거기까지 올라간 적이, 대한민국에서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소위 말하는 노동자의 삶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이재명처럼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품고 정말 자기와 같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이 자리,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이재명처럼 살았으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 노가다 아저씨들, 그 정도밖에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증명이 되잖아요. 가족들. 이재명 대표 가족분들 중에 정말 번듯한 직업 가진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누구는 그래요. 좀 나쁜 의미로, 속된 의미로, 야, 이재명은 내가 볼때 미친놈 같아. 왜냐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위치에 올라가서, 그리고 올라가서도 자기 잘 먹고 살겠다고 하지도 않고, 그게 중요하죠. 예! 네. 내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으니, 나는 이제 그냥 배 두드리고 살고 싶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 정말 자기처럼 가난하고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자기 목숨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정치하는 동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저렇게 짓밟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이재명과 이낙연을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 네. 같이 똑같이 가난하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다른 선택을 했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맞아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없는 캐릭터예요. 왜?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어떻게 변호사를 합니까? 그 형편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공적인 마인드로 무장이 돼서 그런 삶을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거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재명 같은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 같은 서민들을 위한 그 정책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솔직히,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암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러면 정말 지금 걱정했어요. 왜? 되기 전에 안 됐는데도 암살당하네. 왜? 그러니까. 기득권과 싸울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케네디 같은 경우에 그랬잖아요. 다 기득권과 싸운 사람들 그렇게 됐어요. 운명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암살을 당할 뻔한 사람이에요. 이런 비극적인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민주당 저러니까 그냥 몰라. 이제 나는 정치 관심 안 가질 거야. 이러고 말아야 되겠냐고요. 이러면 그냥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이제, 예. 이 민주당의 경선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공천이 제대로 될수 있도록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께 정말 최고의 힘을 이제부터 실어드리는 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정말 시민들의 힘이 또다시 필요한 이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